9EI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면 N은 1, 2, 3, 9. 자, PX가, 자, X4제곱, X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게 되면은, 기억을 보게 되면은, P, 루트에는 0이냐, 이랬을 때, 루트N을 대입하게 되면은 N제곱 되죠. 그 다음 여기는 N이 되고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은 0이 되죠. 자 이게 근이 되는데 자 X4제곱 X제곱 이렇게 짝수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P 마이너스 루트 N도 대입하게 되면은 N제곱 플러스 N 되고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은 0이 되어서 이것도 또한 근이 되겠네. 그죠? 두 개의 근이 돼. 그럼 px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렇게 되겠네. x-√n, x+√n. 요리 되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x제곱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을 조리제법을 한번 써봅시다. 조리제법 쓰게 되면은 1, 0, 1, 0,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리 될 거고, 당연히, 루트 n. 1, 루트 n, 루트 n, n, n 플러스 1. n, 루트 n, 플러스 루트 n. 여기다 내려오고, 자, 곱하게 되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0, 이렇게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 더, 마이너스 루트 n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1, 마이너스 루트 n, 0, 0,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0. 처리되죠?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n x 플러스 루트 n x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지금 n이 1부터 9까지 자연수니까 이것은 0이 되는 게 없죠. 그죠? 됐죠? x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게 있냐면은 1을 대입하게 되면 자연수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런 걸 대기 지금 이게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어쨌든 0보다 작게 되니까 x제곱이 0보다 작다. 값은 없잖아요. 그죠? 실거는. 이렇게도 알수 있고 어쨌든 0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죠? 1부터 9까지니까. 그럼 0이 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데 이거 지금 실근이죠.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2이다. 자, 이것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k가 0이 안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 4번 30이다. 자, 이것 k니까 pk는 0이 안 된다. 그럼 k를 대입하면 k 마이너스 루트 n k 플러스 루트 n. 자, 이거 보면서 대입하면 되죠. 그다음 x 대신에 k를 대입해야 되니까 k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0이 안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니까 잘 모를 때는 n은 1부터 대입하면 되죠. n 1일 때. 그러면 k 마이너스 1이 되고 k 플러스 1 되고 자, 1을 n은 1을 대입하니까 k 제곱 플러스 2는 0이 안 되는 게 있냐 이랬는데 이거 정수 k는 풀마 1이면 0이 돼 버리잖아. 그죠? n은 1안 되네 그런 거죠. 자, 근데 n은 2를 하게 되면은 k 마이너스 루트 2 k 플러스 루트 2 k 제곱 플러스 3은 0이 안 되는 거고 자, 어떠한 정수 k에 대해서도 0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이 0이 되려면은
K는 풀마 루트 2가 되는데, 이거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곱수만 아니면 되네. N이. 그죠? 4는 생각해보세요. N이 만약에 4다. 이러면 또 이렇게 돼버려요.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제곱 플러스 5는 0이 안 되는 게 있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K는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0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이런 거. 완전 제곱수가 아니고 2 이런 거. 그러면 결국은 적어보면은 N이 될수 있는 거는 2, 3, 4는 안 되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되네. 모두 N의 값의 합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되고, 이게 5, 그 10, 또13 더하기 8은 23, 31. 맞습니다. 이거 맞죠? 기억력은 맞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